2021년도 말띠분들 문제라. 동호생 32살. 네.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승진. 오. 좋아요. 예, 네, 승진운이 들어오고 네. 이동을 해서 금전적인 뭔가를 페이를 더 많이 받아서 움직이는 것보다는 승진을 해서 붙어 있는 게 더 효과적이다. 여자친구가 없다든지 남자친구가 없으면 애인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시기니까 없으신 분들이라면 그렇게 해서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말띠 자체가 내년은 그래도 인간적으로 많이 좋은 면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좋게 얘기하면 그런 거지만 어떻게 보면 인간들 주목을 받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부정적으로 본다면 구설이나 이런 게 따라다닐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만 조심을 한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고생. 네, 43. 그래서 금전적인 것도 좋지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사고가 문제일 것 같아요. 사고라는 게 좀 보이니까 많이 움직이는 것보다는 놀러 간다든지 이런 건 좀 조금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달 뭐 보면은 6월 달, 8월 달 그러면은 여름이네요. 그죠? 그렇죠. 그때 움직이는 거 좀 자제하고 그러면은 그런 수준 넘어갈 것 같고 그거 말고는 예. 좋아요. 마지막으로 55 56이 되시죠. 그렇죠. 병호생 네. 이제 56. 여기 문서가 들어오네. 문서나 부동산이나 이런 문서가 움직이는 걸 보면 문서를 잡아 줄 수 있는 시기니까 뭐 자동차를 하나 산 걸로 그걸로 이제 그 문서운을 써버릴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그러지 말고 그래도 뭐 집이나 부동산에 관련돼서 문서가 들어올 확률이 좀 있으니까 그런 걸로 이제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요. 말띠 분들 이렇게 총 운세를 봤을 때 선생님 보셨을 때 탑 1, 이 나이 때는 그래도 지금 운대가 제일 좋다 내년에 21년도에. 그게 병호생? 병호생 분들. 그렇지 않아요. 보통 인간이 보편적으로 살면서 조심 안 해야 될 게 뭐가 있겠어요. 뭐 평범하게 살아도 이런 법이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게 있으니까 예, 조심은 분명히 해야죠. 아씨 나 잘났어 하고 다녀갖고 잘 될 건 없잖아. 기본적으로 조심해야 될 것들은 본인들이 조심을 해야 되는데 그 상태에서 그것도 안 하고 그냥 나 잘났어 하고 다니면 분명히 그러면 큰 코 다치는 거죠. 근데 운이 그래도 좋은 편에 속하니까 내가 좋은 편에 속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 기본적인 거는 조심해야 될 게 맞는 거고 네. 예, 아까 얘기한 그렇죠. 예, 자기가 움직이는 것보다는 더 효과를 더 볼 수 있는 시기. 이 병호생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성은 조심을 하는 게 좋겠어요. 구설. 예, 이성 문제로 좀 고민 생길 수 있으니까 가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건 좀 자제하시는 거. 예, 그러면 좋겠어요. 보통 전반적으로 말띠 분들은 그래도 이성이나 다른 사람의 도움이 많이 들어오는 시기. 그러니 귀인이 들어오는 시기. 그렇죠. 그러니 귀인이 됐든 남들이 매력적이게 보게 되는 그런 시기. 그러니 이제 그런 것들 사람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좋죠.